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경린 작가의 단편 소설 여름 휴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매이고, 그리고 삶은 그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하는 삶의 모습과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저와 같이 감상하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전경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T읍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가다가 늙은 수양버들이 늘어서 있는 읍의 초입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철도 건널목을 지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 물안개가 부옇게 피어오르는 하천 뚝길을 따라가다가 좌회전해 시멘트 다리 위로 올라섰다. 모든 것이 Y가 일러준 그대로였다. 묘정은 다리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차창을 열었다. 참외 썩는 냄새와 더운 물비린내가 울컥 들어왔다. 다리 아래서 검은 하천물이 쿨럭쿨럭 소리를 내며 흘렀다. 담과 처마 사이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마을 집들을 지나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5층 아파트 몇 동이 숨어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목이 꺾인 채 배를 내밀고 잠들어 있었다. 내려오는 사이사이 휴게소에서 먹은 음식이 아이들을 더 고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묘정은 몸을 뒤로 기울여 피자롤과 감자튀김과 핫도그와 탄산음료가 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아이들의 배를 쓰다듬었다. 다 왔어. 아빠 집이야? 작은 아이가 덜 깬 얼굴로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7시간 동안 달려온 뒤였다. 들뜬 작은 아이에 비해 큰 아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묘정은 Y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간단했다. 그는 5층 계단을 내려올 것이다. 헤드라이트에 언뜻 비친 마을의 집들은 저마다 곰팡내 나는 빈방들을 안고 있는 듯 캄캄하고 적막했다. Y는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집을 옮겼다. 그때마다 변두리로 나가더니 결국은 시골 소읍까지 밀려났다.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늘 도모 중이기만 해서 막상 뚜껑을 열면 결과는 없었다. 8개월 도모해 시작하면 한 달 만에 끝이 나는 시기였다. 마지막에 동업자에게 배반당하다시피 사업을 실패한 후로는 크게 한번 터뜨려 만회할 생각뿐 차근차근 일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니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3년 사이에 3번 받은 게 다였다. 차를 세우자 아들은 냉큼 내려 아빠에게로 달려들었다. 부자 상봉 뒤에 좀 어색한 부녀 상봉이 이어지는 사이 묘정은 곁눈으로 Y를 흘깃 보았다. 이번에도 묘정은 허방을 딛는 듯 놀랐다. 얼굴은 편하게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해마다 키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저렇게 작았었나? 적어도 함께 살 때는 작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묘정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선 가늠되지 않는 높이의 벽이었고 조금 비켜놓을 수도 없는 압도적인 무게로 버티던 태산이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긴긴 울타리였고 세상으로부터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그를 통해서만 오던 유일한 통로였고 희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지없는 절망이기도 했다. 아이들 가방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Y의 뒷모습을 묘정은 유심히 보았다.
약간 휘어진 등과 허리와 엉덩이, 그 사이에 Y의 키를 집어넣는 비밀 장소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푸른 독이 되어 척추의 연골들을 녹일 것이다. 묘정은 뒤돌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Y의 집으로 들어섰다. 실내의 공기엔 모기 향과 칼칼한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 외에도 뭐라 말하기 힘든 상실과 슬픔과 원한의 냄새가 끈적하게 배어 있었다. 어딘가에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수천 필의 폐비닐이 차곡차곡 쌓인 채 허옇게 부식되고 있는 느낌. 환기를 위해서인지 방문들을 활짝 열어놓았고 잡동사니를 쌓아놓은 베란다 문도 열려 있었다. 두 개의 사용하지 않는 방엔 여전히 옛날 살림살이들이 가득했다. 묘정이 버리고 갔던 장롱과 화장대와 서랍장, 카펫과 커튼, 아이들 책상과 책장, 봉제 인형들과 운동기구들과 장난감, 부엌 살림들과 등나무 의자들과 소파, 벽에서 내려진 거울과 액자들. Y는 한 칸 방만 쓰지만 늘 짐을 넣을 두 개의 방을 더 얻곤 했다. 그러느라 시골 읍으로까지 밀려나오면서도 미련스러운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 묘정은 못 본 척했다. 묘정이 제 아픔에 급급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어떤 격렬한 아픔이 Y로 하여금 짐들을 끌고 다니게 할 것이다. 그게 다 사가 없어졌을 때에야 짐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짐들이 사라진 뒤엔 지금 Y가 받쳐주고 있던 아픔이 묘정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말 것이다. 아이들은 여름방학 기간의 2주 동안 아빠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아들은 즐거워하지만 딸은 난감해한다. 이제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떠나기 전에 딸아이는 그렇게 말했었다. 아마 내년 여름엔 아빠에게 오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묘정은 Y가 내준 차를 마셨다. 그의 손등과 팔에 목이 물린 자국들이 나 있었다. 묘정은 차 한 잔을 다 마시지 못하고 나섰다. 여동생에게 갈 길이 멀다는 핑계를 대고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했다. 아들의 얼굴엔 어색한 슬픔이, 딸의 얼굴엔 막막한 저항감이 어려있다. Y는 내다보지 않았다. Y는 묘정이 돌아서자 기다렸다는 듯 곁눈으로 묘정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Y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다. Y 역시 묘정이 그의 뒷모습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묘정은 차를 세우고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손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이는 듯했다. 장판도 다 여미지 못한 어둑한 방 안에 줄인 짐승처럼 놓여있던 빈 장롱과 서랍장, 거울이 흐릿한 화장대, 둘둘 말린 채 세워진 카펫과 커튼들, 커다란 봉제 인형들과 빈 책상과 거꾸로 쟁여져 있던 등나무 의자들. 하나하나 묘정과 눈이 맞아 그녀의 집안에 들어선 것들이었다. 그녀의 계획 속에서 자리 잡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녀의 시선과 손길과 음성과 호흡을 흡수하며 빛을 내고 숨을 쉬고 무슨 생각이라도 하듯 저마다의 추억과 감정을 저장해온 사물들. 버림받은 사물들은 묘정의 인기척 없이 천년도 더 고집을 부리며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멘트 다리의 난간 사이사이마다 허연 실뭉치 같은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거미줄은 여기저기 찢어진 채 여름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다. 거미는 떠나고 없는 빈 거미집들이었다. 묘정은 버려진 것들을 힘껏 밀어 바다로 내밀어 보내듯 힘주어 차를 출발시켰다.
다리 위에서 차가 왈칵 튀었다. 현실을 과거로 만드는 결단. 그 외에는 삶을 바꿀 방법이 없었다. 교육 공무원인 여동생은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었다. 정리정돈과 청소에 강박증이 있는 여동생 집은 모든 내용물이 안으로 수납되어 호텔처럼 텅 비어 있었다. 살림을 깔끔하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묘정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취직하면서부터 독립해 32살이 되도록 독신이었다. 이마와 볼이 동그랗고 눈이 커다란 여동생은 조용한 듯하지만 2년 전엔 유부남과 연애를 해 양쪽 집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다. 다행히 간통고소까지 당하지는 않아 직장은 잃지 않고 넘어갔었다. 부모를 대신해 장녀인 묘정이 남자를 만나러 갔었다. 남자는 동생에 비해 키가 작고 체구도 얇고 눈, 코, 입도 작고 날렵했다. 묘정은 그에게 엄마, 아버지의 당부를 전했다. 그는 헤어지라는 청을 거절하며 몇 년이 걸리든 꼭 이혼하고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샤워를 하고 몇 마디 안부를 서로 묻고 나니 벌써 자정이었다. 작은 언니 내일 올 것 같아. 또 눈이 빠지게 맞았대. 굳이 자신의 침대를 내주고 선풍기 예약 타이머를 누른 여동생은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다. 묘정은 화장대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다. 조금 전 거울로 쓰기 위해 뚜껑을 들어 올렸을 때 본 콘돔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상자를 세어보니 네 개가 비었다. 다음날 여동생이 출근해버린 빈집에서 깨어난 묘정은 맞은편 벽에 걸린 액자의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보나르의 전원식당. 그 그림은 처녀 시절 묘정의 침대머리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었다. 붉은 벽과 활짝 열린 창문. 출입문 밖은 일년초들이 꽃을 피운 꽃들이고 그 너머는 낮은 숲. 그 너머에는 강인지 호수인지 푸른 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식탁 위엔 디저트가 담긴 접시 둘. 장식장 위엔 칸나 같은 붉은 꽃이 꽂힌 화병. 문 바깥을 향해 놓인 흔들리자엔 고양이 한 마리. 창틀엔 집 바깥에서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상냥한 보나르 부인. 원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런 식탁쯤은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 식탁엔 날마다 음식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고 전화를 받고 남편과 밤의 차를 마시고 가족의 기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선물을 포장하고 여행을 계획하리라고 꿈꾸었다. 그런 식탁을 중심에 둔 삶은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났을까? 삶이 주무르는 대로 머리를 들이밀고 호락호락 반죽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 것이다. 삶에 대해 미리 상상하고 꿈꾸었던 것이 잘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균열의 뿌리는 질기고 독하게 그들을 끌고 갔다. Y와의 첫 만남으로, 만남 이전의 각각의 성장기로, 각각의 출생으로, 출생 이전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이 끝날 때까지, 생이 끝난 뒤에도 얼마든지 끌고 갔다. 피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다. 운명의 내부에 씨앗처럼 박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마루와 부엌 사이를 서성이며 커피를 세 잔이나 마신 뒤 언젠가 가본 적 있는 근처 강가에 나가보기로 했다. 곧 비가 올 것 같이 흐린 날씨였다. 마분지로 만든 것 같이 얄팍하고 각진 신도시는 비를 맞으면 가만히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묘정은 신도시를 빠져나가 외부 순환도로를 타고 구도시 쪽으로 달렸다. 강 상류 쪽에 옛날엔 나룻집이었다는 조그만 찻집이 하나 있었다. 긴 진입로에 먼지와 거미줄을 잔뜩 뒤집어 쓴
희뿌연 측백나무들이 서 있고 근처 밭엔 배추와 시금치가 잔설에 발을 묶고 있었다. 3년 전 겨울 오후였다. 별사탕 모양의 녹색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측백나무들을 지나가니 잔디 덮인 마당에 비치 테이블과 의자들이 뒤집어져 있었다. 인적이라고는 없어 장사를 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차가운 강바람에 쫓겨 묘정은 무거운 나무 문을 밀었다. 테이블 3개가 간신히 놓인 좁은 실내에도 의자들이 쓰러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공기는 따스했다. 스토브에서 김이 올라오고 오디오에서는 한영애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머리를 중학생 남자애처럼 골격에 바짝 붙여 자른 여자 하나가 강이 흘러가는 창가 자리에 오독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자위와 볼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쉰 살을 살짝 넘겼을 여자는 넘어진 1인용 소파 하나를 세우고는 묘정을 앉혔다. 묘정은 모과차를 주문했다. 차를 가져온 여자는 묘정이 앉은 소파를 창가 쪽으로 바짝 당겨주었다. 강의 얼음덩이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은 채 둥둥 떠내려가는 게 보였다. 커다란 해오라기는 강 가장자리에 발을 담그고 물밑을 골똘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새 때문에 강은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애들 아버지가 왔다 갔어. 눈이 마주치자 찻집 여자가 이해해달라는 의미를 던지며 실내를 눈으로 가리켰다. 마치 속을 트고 지내온 친구를 대하듯 했다. 여자와 앉아있는 동안 두 통의 전화가 왔고 한 명의 낚시꾼이 컵라면을 먹기 위해 끓인 물을 얻어갔다. 남편에게 얻어맞은 뺨이 다 식지도 않은 채 여자는 교태를 떨며 남자들의 전화를 받았고 낚시꾼에게 김치를 담아주며 눈웃음을 지었다. 여자는 53살이라고 했다. 한때 은행원이었던 남편은 뇌물수수로 걸려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지막엔 곰탕집을 열었다가 완전히 끝장이 났다. 남편은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린 집에 아직 살고 있고 큰아들은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작은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그녀는 강가의 오두막 찻집에서 살며 장사도 하고 낚시꾼들과 연애도 하며 세월을 보낸다고 했다. 주방 뒤에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 있는 어두운 침실이 있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자면 무섭지 않느냐고 물으니 가진 것 하나 없으니 겁나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차라리 망하고 나니 걸리는 게 없어 좋다고. 이왕 이 꼴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지만 전 재산 자진 헌납하고라도 사볼 만한 자유라고 했다. 1,000원 한 장을 내줄 때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존팽이 남편에게 매여 세숫대에 익사해 죽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살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부어오른 볼이 아프도록 깔깔깔 웃었다. 이제 50살 중반도 넘었을 것이다. 마른 갈대가 솜털처럼 따스해 보일 강가를 걷다가 아직 오두막 찻집이 있으면 불쑥 들어가 보아도 좋을 것이었다. 박물관에 들어선 건 뜻밖이었다. 구도시를 몇 바퀴나 빙빙 돌았으나 끝내 강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그만 박물관 방향으로 들어오고 만 것이었다. 묘정은 박물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야외 스피커에서는 검은고 산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이나 박물관이나 시간만 좀 보내면 될 뿐 상관은 없었다. 날씨가 흐려서인지 인적이라고는 없었다. 거대한 적벽돌 건축물은 무덤처럼 공허해서 속이 빈 악기 같았다. 박물관 회랑의 정적 속으로 발을 딛자 새하얀 샌들의 바닥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울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며 공명현상을 일으켰다.
회랑 곁 야생 정원에 개망초꽃이 새벽 같은 부연 밝음 속에서 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저 멀리 회랑이 끝나는 어둠 속에 티켓을 파는 조그만 여자가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또각 또각. 두꺼운 벽 안에서 나선형으로 휘도는 샌들의 무거운 울림소리는 묘정을 다른 곳으로, 점점 더 다른 곳으로 이끌어갔다. 9살 무렵, 작은 아이는 밤에 잠자는 동안 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온다고 믿었었다. 가구들도 자리를 바꾸고 인형들도 외출한다고 상상했다. 낮 동안과 다른 일들이 밤에 일어나고 물건들도 낮과 밤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상상했다. 그래야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을 만날 수 있고 가구들은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낮 동안 노동한 물건들도 밤의 유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작은 아이는 아빠와 엄마도 자신이 잠든 밤엔 낮과는 퍽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추측하는 듯 했다. 아이들이 잠든 뒤부터 아이들이 잠 깨기 전 밤이 가장 깊숙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10개월여 동안 묘정은 뿌리를 뽑고 나가는 나무처럼 밤이면 다른 곳을 헤매었다. 묘정의 발소리는 밤의 계단을 울리고 골목을 울리고 아스팔트 길을 초조하게 울렸다. 사람들이 잠든 거리는 밤이라는 악기의 거대한 내부같이 공명현상을 일으키며 다른 골목과 다른 계단들과 다른 거리로 가서 부딪히고 다시 울렸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은 비상문을 들어서서 한층을 오르면 그때부터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것을 밟는 순간 묘정의 두 발은 녹아 거품이 되는 듯했다. 마지막 날 밤에도 사랑을 나눈 남자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와 함께 옆방에서는 뒤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옆방 젊은 여자는 머리카락이 뽑히는 듯한 얄팍하고 신경질적인 신음소리를 냈다. 여자의 몸이 마구 밀리는 소리가 나고 끝이 나는 듯하더니 뒤이어 옆방 남녀가 다투기 시작했다. 아직 응석이 남아있는 젊은 남자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조르고 여자는 아파서 싫다고 거절하기를 계속했다. 그런 틈틈이 짧고 신경질적인 여자의 신음소리가 났다. 새벽 3시경이었다. 묘정은 잠든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따라 남자는 유난히 연약해 보였다. 어깨도 좁고 가슴도 작고 살은 물렀다. 남자는 다음날 또 고단한 하루를 보낼 것이고 묘정도 마찬가지였다. 늘 그랬듯이 완전히 이완되어 넋이 빠져나간 듯한 남자에게 묘정은 또 보자고 속삭이고 반쯤 벌어진 입에 입을 맞추어 작별했다. 복도를 나갔을 때 옆방 남녀는 아직도 투닥거리고 있었다. 묘정이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새어나왔다. 모텔을 나오니 이슬이 맺히는 축축한 공기 속에 찔레꽃 내음이 새하얀 망사 너울처럼 얹혀 있었다. 5월이었다. 3시 45분의 깊은 어둠 속으로 묘정의 샌들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산부인과와 수예점과 마트와 부동산 중개소들과 화장품 가게와 미장원, 비디오 가게와 구두 수선집과 중국집과 요리집들이 있는 상점거리를 초조하게 걸었지만 무엇인가 뒤에서 당기기라도 하는 듯 나아가기가 힘겨웠다. 약국과 문구점과 사진관과 금은방과 PC방. 어느 지점에서 리플레이라도 되는 것처럼 묘정은 상점거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상한 밤이었다. 샌들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거대한 악기를 타건하듯 육중한 공명현상이 일어났다. 찔레꽃 내음은 더욱 짙어져 바로 머리 위로 꽃노을을 이고 질질 끌며 가는 듯했다.
서두르느라 묘정의 걸음이 리듬을 잃고 허둥댔다. 요의가 엄습했다. 묘정이 간신히 피아노 학원 근처에 왔을 때 남자 둘이 맞은편 건강원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묘정은 순간적으로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쳐버렸다. 마을 피아노 학원 선생이 밤이슬을 맞고 다니더라는 소문을 내고 싶지는 않았다. 묘정은 이제 쇳덩이처럼 무거워진 샌들을 끌고 산 쪽으로 올라 풀이 무성한 공터로 달려들어갔다. 공터 끝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찔레꽃 덤불이 하얗게 형광빛을 바라고 있었다. 풀은 이슬에 젖어 묘정의 치마단이 금세 다 젖었다. 묘정은 플라타너스 뒤에 몸을 숨기고 속옷을 내렸다. 찔레꽃 덤불 속에서 굴뚝새들이 후다닥 자리를 바꾸었고 그때마다 이슬이 머리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그리고 찔레꽃 내음이 불은 전내처럼 뭉클 흘러나왔다. 참았던 오줌이 새어나오자 묘정의 체온이 빠르게 하강했다. 이마에 이슬이 툭툭 떨어질 때 하나의 예단이 몸 중심을 베듯이 서늘하게 지나갔다. 밤이슬을 맞은 외출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남자는 묘정이 오지 않는 모텔방에서 전화를 해 묻고 또 물었다. 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어떻게든 무슨 말로든 자신을 좀 납득시켜달라고. 묘정은 도무지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을의 그 모든 벽에 부딪혀 반향하던 샌들의 무거운 울림. 망사 노을같이 끌리던 찔레꽃 내음. 치마단을 적시던 밤이슬. 풀잎들의 뿌리로 스며들어간 숲속의 배뇨. 빠르게 하강하던 체온.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가 흩어져 갔다. 묘정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발소리가 너무 무거워 갈 수가 없어요. 피아노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내게 말했지요. 내가 치는 피아노는 건반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 저절로 울리는 소리 같다고요. 내 발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래요.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엔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가 기획 전시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묘정은 뜻하지 않게 고향과 마주쳤다. 옛 아라가야 지역이었던 읍내 전경이 파노라마 기법으로 찍혀있고 넓은 들 한가운데 솟은 머리산은 헬기로 위에서 찍어 특별히 확대해놓았다. 아라가야의 시조가 이 머리산에서 등장했고 역대 왕들이 이 산에 묻혔다. 거대한 봉분들마다 일련 번호들이 붙어있었는데 그중 제34호 고분은 봉토 지름이 34.5m, 높이가 9.7m로 가장 큰 규모의 왕릉이었다. 무덤 속엔 미늘쇠와 덩유쇠 같은 풍부한 철기가 부장되어 있는데 최근 고분군 끝자락에 있는 마갑총에서는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것과 같은 말갑옷이 출토되었고 성산패총에서는 목관이, 제8호 고분에서는 다섯 사람의 순장 유골이 확인되어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글자들을 읽으면서도 묘정의 머릿속엔 읍사무소 전경만 선연했다. 고향은 이제 읍사무소와 그녀 사이의 긴장으로 함축되었다. 공자 모양의 굽다리 접시와 불꽃 모양의 창을 낸 굽다리 접시 앞에서 묘정은 걸음을 멈췄다. 어린 시절 마당가에 뒹굴던 그릇들이었다. 묘정은 토기들로 소꿉놀이를 했었고 엄마는 줄지어 놓아 화단턱을 만들기도 했고 할머니는 재떨이로 썼으며 그중 말짱한 것들은 장독이나 아버지 방 장식대 위에 놓여지기도 했다. 묘정은 뒷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공자 모양의 어둑한 굽다리 창에 눈을 붙이고 반대편 창에 프레임을 맞추며 그 너머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들을 보려고 애썼었다. 1500여 년의 시간을 지나가는 창인 줄도 모른 채 어린 묘정은
불꽃무늬 창 너머로 현실이 아득히 함몰되는 시간의 마술을 즐겼었다. 박물관을 빠져나왔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빗방울 사이로 검은고 산조가 여전히 울렸다. 묘정은 가슴이 뻐근해지는 가벼운 협심증 증세를 느꼈다. 머릿속에서 읍사무소 전경이 지워지지 않았다. 탱자나무 담과 가운데에 전형적인 관공서 정원을 조성한 자갈 깔린 마당과 늘 물걸레질이 되어 있어서 미끄러운 사무소 바닥과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차가운 시멘트 턱과 서류 냄새와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며 아는 사람을 맞이하는 쾌활한 공무원들과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친척이거나 아버지 동료이거나 이웃이거나 엄마의 개원에게 마련인 네댓 명의 민원인들. 그곳엔 아버지의 호적부가 있고 묘정은 불명예스럽게도 서류를 더럽히며 되돌아가 있었다. 읍사무소 직원의 삼촌인 이웃사람으로부터 묘정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는 이혼한 딸은 친정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아버지는 딸의 이혼 소식을 부끄러워했고 자신의 호적이 더럽혀진 것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꼴로 운전을 해오다니 앞이 보이기는 하니? 한쪽으로 보는 거야. 여동생의 한쪽 눈은 자주색 피멍이 든 채 흉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어떻게... 묘정은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가늘고 긴 목과 유난히 흰 팔과 다리, 곳곳에 피멍 얼룩이 들어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리게 생긴 묘정과 달리 이목구비가 또렷해 처녀 시절엔 딸들 중 제일 예뻤는데 자주 맞다 보니 코뼈와 광대뼈가 솟아 인상을 사납게 만들어 놓았다. 어릴 때부터 짐승처럼 본능적이고 쾌활하고 다정하고 때로는 사나운 애였다. 그 인간이 유리컵을 던졌는데 피하지를 못하고 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지 뭐야. 이번엔 하도 더러워서 비는 신용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들이밀었더니 진짜 잡아먹을 개패든 가리지 않고 차고 밟고 패더라. 신발 가게는 어떻게 했니? 닫아두었어. 이꼴로 어떻게 나가겠어? 가게 하지 말라더라. 아파트 분양받은 중도금을 내가 애들 실내화 팔고 아줌마들 슬리퍼 팔아서 차곡차곡 넣는데도 고마운 줄을 몰라. 내 돈은 돈인 줄도 모른다고. 가게도 하지 말고 술도 한잔 마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친정도 가지 말고 죽은 듯이 집구석에만 들어앉아 있다가 퇴근해 오면 제 시중이나 착착 들고 시댁에나 잘하라는 거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게 벌어다 주는 주제. 종을 부리는 왕처럼 살려고 해. 쪼들리면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보험도 해약하고 집도 느리지 말고 콧구멍 같은 집에서 평생 살재. 그냥 눈도 코도 생각도 없는 문외아처럼 살라는 거야. 묘정은 그 남자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어려우냐고 물을 수 없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안 되는 일이었다. 눈마저 희희덕대던 젊은 한때는 가진 것 없이도 그렇게들 살았지만 젊음도 사랑도 통장의 돈처럼 탕진되고 만다. 잔액이 없는 통장처럼 소통불능, 지급불능이다. 이번엔 왜 그랬어? 마시지 말라는 술 마셨다고. 딱 생맥주 500cc 두 잔 마시고 개맛 듯이 맞은 거야. 아들 데리고 재혼한 친구가 가게에 찾아와서 힘들다고 울지. 마침 잘 아는 사람이 생맥주집을 개업해 인사라도 해야 했지. 그렇게 되니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마시게 되었지 뭐야. 한 잔 마시니 또 한 잔 마시게 되고 안 마시던 술이라 왈칵 취해버렸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누라 몸이 지 거야. 마누라라는 여자는 제 기분에 입각해서 제 이유에 입각해서 술도 못 마시냐고. 이따금 취하면 안 되냐고.
다른 집들은 마흔 가까이 되면 좀 풀어준다는데 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 마누라를 개패드 패고 저는 밤이라고 침대에 뻗어져 코를 골고 자는데 정말 식칼 잘 갈아서 심장에 콱 찔러놓고 싶더라.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폭력을 쓰는 남자들은 모를 것이다. 여자들이 그 한 대 한 대를 얼마나 잊을 수 없어 괴로워하는지를. 묘정도 몇 번인가 Y에게 돌아가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묘정의 발목을 붙든 것은 폭력의 기억이었다. 몸이, 내장이, 골수가 용서하지 않았다. 마음이 돌아갈 수 없는 섬처럼 몸에 포위되어 있는 줄을 Y는 모를 것이다. 이러고 산 게 10년이야. 이젠 그 인간 용서가 안 돼. 내 몸이 그 인간에게 진저리를 친다고. 이웃집 남자가 밤사이에 죽었어. 자다가 보니 죽어있더래.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집은 부부지간에 좋아서 죽고 못 살았어. 그런데 저승사자가 덜컥 잡아간 거야. 보험도 잔뜩 들어놓았다대. 나도 그 인간 앞으로 종신보험까지 넣어놓고 소식 없이 늦는 밤마다 제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 즉사하게 해달라고 촛불 켜놓고 비는데 죽으라는 놈은 안 죽고. 이렇게는 못 살아 언니. 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넘어가더라도 이혼할 거야. 쏟아지던 말이 뚝 끊어졌다. 말이 끊어지자 여동생은 쇼핑봉지를 풀어 맥주를 꺼냈다. 이놈의 술, 오늘 밤엔 실컷 마시고 죽어버릴 거야. 막내 여동생은 시종일관 눈살을 찌푸린 채 작은 언니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뭘 쏘아보니? 그 난리를 겪고도 아직도 유부남이랑 놀아나면서 누가 모를 줄 아니? 너도 잘난 척하지만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 제발 너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응?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난 즐기는 중이야.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이건 내 삶의 스타일이야. 부도덕하다고? 그 사람 몇 달 전에 이혼했어. 이제 도덕적으로도 하자 없는 거지? 그런데 난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렇게 미개한 짓을 왜 하겠어? 적어도 난 결혼을 할 만큼 안정되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언니들처럼 이 생에 대해 욕구가 너무 강하거든. 언니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해야 해. 지금 현재에 대해 피해자인 척하며 일방적으로 원한을 갖기엔 책임이 너무 막중하단 말이야. 막내 여동생은 토막토막 끊어지는 짧은 말들을 남기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 자야 했다. 독한 년, 누가 그걸 모르냐? 그래도 이만큼 맞았으면 누가 흰 수건을 던져주고 엉겨붙은 연놈을 좀 떼어줘야지. 잘못 시작해서 실패했다는데, 그걸 인정한다는데, 실패한 링에서 내려가 다시 시작해볼 기회를 갖고 싶다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돼? 왜 그 인간은 도장을 안 찍어주고 아버지는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펄펄 뛰냐고? 이혼율 세계 3위라는 나라에서 왜 나만 안 되냐고? 여동생은 맥주잔을 단번에 비우고 거푸 비웠다. 다음날 묘정은 눈가가 짓이긴 풀처럼 시퍼렇게 변한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고향으로 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자 여동생이 몸을 뒤로 빼며 놀라 물었다. 왜 이리로 가?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간 지 3년이나 됐어. 아버지가 오지 말랬잖아. 알아. 오래된 환부가 새롭게 아파왔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치는데 집에야 들어가겠니? 군청과 문화원을 지나 호적이 돌아와 있을 읍사무소 앞을 지나고 출입문 앞에 결핵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이 빨래처럼 널려있던 옛날 보건소 자리를 지나고 집으로 가는 길을 향할 때
묘정의 마음이 베어지는 나무둥지처럼 뻣뻣하게 무너졌다. 묘정은 오른쪽 길로 꺾어 왕릉들이 있는 산 입구의 공원 쪽으로 들어갔다. 이걸 써. 여동생은 묘정이 넘겨준 선글라스를 꼈다. 차를 세우고 공원을 오르는데 절 앞쯤에서 머리 위로 화살이 지나갔다. 현충탑 뒤쪽에 일장기가 그려진 관역판이 보였다. 활터에 늙은 남자들 몇이 어른거렸다. 잠시 후엔 화살을 담은 통이 도르래에 감기면 머리 위로 지나갔다. 활터와 관역 사이의 거리가 어릴 때 느낌에 비해 한결 짧았다. 3.1운동 기념탑이 세워진 산 정상의 평평한 공원은 뒷마당처럼 좁고 플라타너스와 히말라야 시다들도 키가 작아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보름마다 달집을 지어 불놀이를 했던 장소였다. 여전히 큰 것은 왕릉뿐이었다. 눈 많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 눈사람 만들어놓고 시멘트 포대로 미끄럼 타며 종일 놀았잖아. 왕릉 앞에서 여동생이 옛일을 떠올렸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엔 또 가을대로, 사계절 내내 찾아와 등을 문지르며 뒹굴던 곳이었다. 짐승처럼 천진스러웠던 시절이었다. 그땐 삶이 무엇인 줄로 알고 살았을까? 웃고 울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난 못나서 그런지 삶은 어릴 때 다 살고 어른이 되어서는 벌만 받는 것 같아. 여동생이 늙은이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들은 샌들을 벗고 산봉우리처럼 높은 봉분들이 차례차례 늘어선 평평하고 긴 능선을 따라 걸었다. 발밑에서 까칠한 짧은 풀들이 눕고 잔돌이 찔리고 흙이 발가락 사이로 끼었다. 여동생은 가끔 아픈 듯 깨금질을 했다. 묘정은 작은 상처를 느끼면서 지그시 자신의 전체를 눌렀다. 작고 여윈 남자가 하나 지나갔고 저 멀리서 뚱뚱하고 물렁한 남자 하나가 봉분 사이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며 다가왔다. 넓적한 나무무늬 시멘트 탁자와 의자 두 세트가 놓여있는 왕릉 앞에서 두 자매는 멈추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센 듯이 동시에 평평하고 긴 의자를 하나씩 점유하고 몸을 쭉 펴고 누워버렸다. 긴 호흡을 내쉴 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와 구름 한가운데로 지나갔다. 발가락 사이에 낀 흙가루가 마르며 떨어졌다. 그러자 몸이 옛 봉분 속에 부장되었다가 굴러나온 귀퉁이 깨어진 토기같이 적막해졌다. 묘정은 불꽃무늬 창을 지나는 듯한 아득한 눈으로 애써 프레임을 맞추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다. 기와 지붕과 담과 대문, 종이집같이 얄팍했다. 아버지에 대한 차가운 혐오와 젖은 비스켓 같은 연민이 몰려와 마음이 뭉텅 부서졌다. 여긴 꼭 닫힌 상자 속 같아. 여기 외에 다른 세상은 없는 듯이 살아. 다들 아버지같이 스스로 나가든 밀려서 나가든 상자 밖의 일은 불행이라고 믿고 불행을 추문처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 영감쟁인 자기 환상 속에서 살며 그렇게도 권위적이기만 할까? 그렇게도 무섭게만 굴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사실적인데 행복이나 불행 따윈 이 절실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삶이야. 진짜 삶이 뭔데?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니까? 여동생은 잠꼬대처럼 물었다. 난 살아있어. 그건 피부로 숨을 쉬고 있느냐의 문제야.
사람은 의외로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피부로 숨쉬고 눈으로 숨쉬어야 사는 동물인지 몰라. 다른 어느 때보다 최근에 정말로 난 살아있어. 난 피부로, 눈으로 숨을 쉬고 있어. 묘정은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여 틈새의 흙을 떼어내며 더듬더듬 요령부득의 대답을 했다. 그래? 살아있다고? 언니가 삶에 살마 데쳐지지도 않고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대단하네. 난 살마 데쳐질 각오도 되어 있어. 그런데 난 그 새끼한테 데쳐지고 싶지는 않은 거야. 아, 너무 싫은 새끼야. 아버지도 싫고 이것도 싫어. 읍내에 있는 동창을 보면 사람이 바글거리다가 죽는 개미와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 난 멀리 가고 싶었는데, 정말 멀리 가버리고 싶었는데, 죽더라도 말이야. 번쩍이는 새 칼에 찔려 죽고 싶어. 여동생은 고향 읍에서 겨우 10km 떨어진 시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다. 중얼거리던 여동생은 어느덧 숨소리조차 공허하게 멎어버렸다. 팔을 베고 동그랗게 몸을 만 여동생 역시 아득한 옛날의 봉분에서 굴러나온 금간 토기 같았다. 묘정도 한겹 한겹 몸을 덮치는 수마에 눈을 감았다. 거대한 왕릉을 다진 수십 톤의 흙이 몸 위에 덮이는 듯 죽음처럼 육중한 수마였다. 아이들이 건 전화 신호음이 흙더미를 뚫고 들려오는 듯했다. 간신히 잠을 헤치고 나와보니 천지에 눅눅한 어스름이 내려 있었다. 엄마, 간밤 꿈에 남자들이 나에게 벌레를 먹으라는 거야. 붙잡고 마구 먹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핥아먹던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는 거야. 아, 더럽고 징그러워서 혼났어. 엄마, 대체 무슨 꿈이야, 이게? 딸아이가 성적인 상징성 있는 꿈 이야기를 했다. 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알 것 같았다. 뭉크의 그림, 사춘기의 웅크린 소녀와 같이 경악한 가운데 불쾌하고 무섭고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다 그렇게 자라는가 보다. 네게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려고 그런 꿈을 꾸었을까? 삶은 얼마나 음험하고 찬란한가? 축제 뒤에는 형벌이 오고, 형벌 뒤에는 위로가 오고, 위로 뒤에는 권태가 오고, 권태 뒤에는 불감이 오고, 불감 뒤에는 다시 파괴의 축제가 오지. 어디에서도 머물 수 없다. 묘정은 다른 엄마들이 할 듯한 내용으로 단호하게 꿈풀이를 해주고 싶었다. 예컨대 남자를 조심하라는 경고야. 이젠 남자를 조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나이가 된 거야. 그러나 묘정은 다른 대답을 했다. 자랄 때 여자애들 누구나 꾸는 꿈이란다. 자라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겪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지. 내 속에서 자라는 욕망의 싹과 멀리서 촉수를 내뻗으며 더듬더듬 다가오는 욕망들. 그것들의 얽힘과 풀림이 어느사이 물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지. 삶에서는 달리 안전할 방법이 없어. 피신할 곳도 없어. 삶에 먹히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겠다는 각오밖에는. 아빠 집은 지낼만 하니? 우리 집보다 그리 못하지도 않아. 딸이 어차피 못마땅하다는 듯 조금 빈정대며 말했다. 아빠 집에 가는 동안 몇 번이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던 게 기억났다. 하긴 골목길 피아노 학원 2층에 방을 얻어 쓰는 형편이니 시골 아파트에 비해 썩 나을 것도 없었다. 그나마 학원마저도 벌써 두 달 전에 내놓았다. 다들 형편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소문처럼 떠돌다가 실제로 불덩이가 발등에 딱 떨어진 건 올해 초부터였다.
아이들 회비가 이 집 저 집에서 밀리더니 싼 맛에 가까운 곳에 보내던 엄마들이 급기야 학원을 끊기 시작했다. 생활이 쪼들리는데 수학이나 영어도 아니고 피아노 같은 교양이 무슨 대수겠는가. 태권도보다 먼저 끊는 것이 피아노였다. 20명 정도로는 집세 내고 나면 생활비는 적자로 이어졌다. 묘정은 저녁 먹은 빈 그릇들과 붉은 국물이 남아있는 찌개 냄비와 반찬 그릇들과 수저들 사이에서 발작적으로 가계부와 통장을 펴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출 줄일 곳을 찾아 눈을 두리번거리곤 했다. 식비와 공과금을 찬찬히 훑어보고 은행 이자와 월세와 의류 구입비, 책, 신문과 우유, 학원비로 넘어가면 그녀 역시 그 칸에는 눈길이 오래 붙들렸다. 그녀의 가계부를 넘겨보면 삶이란 참으로 단순한 것이었다. 일요일엔 가까운 고궁에가 한나절을 보내는 것으로 휴일을 메우고 전달과 달리 사들인 것도 없었고 눈에 띌 만한 별다른 것을 먹지도 않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또 잠자고 돼지고기와 고등어와 두부와 계란, 콩나물 사이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묘정은 두 달 전부터 신문과 작은아이 영어 학원을 끊었다. 그 다음엔 큰아이 학원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건 인생을 줄이고 호흡을 줄이는 짓이었다. 게다가 그녀로선 더 줄일 수 있는 인생도 호흡도 없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녁밥을 먹고 나면 찌개의 붉은 얼룩이 진 식탁에 멍하니 앉아 퍼져버렸다. 일어서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런 때면 그녀의 발을 끌고 내려갈 검은 구멍이 발 아래서 뭉텅뭉텅 패이고 있는 듯했다. 이따금 발작적으로 수화기를 들고 싶을 때가 있었다. Y의 번호를 누른다. 그리고 비명처럼 소리를 내지른다. 아이들 중 하나는 데리고 가. 더는 나도 못해. 너도 아다시피 이건 사랑의 문제도 윤리의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몸이 텅 빌 때까지 울부짖고 싶었다. 그러나 수화기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꼼짝 않고 식탁에 앉은 채로 밤시간이 흘러갔다. 눈앞엔 부엌의 음식 쓰레기 봉지에서 만들어진 깨알처럼 작은 날벌레가 어지러이 날고 삶에 대해 유일하게 선명한 감정은 공포였다. 학원을 내놓고 차라리 월급 교사가 되기로 한 건 그런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낡을 만큼 낡은 피아노와 장소의 한계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어영부영 보내는 동안 학원 사정은 더 악화되어 갔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하늘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묘정은 물속에 무릎이 빠진 채 서 있었다. 물이 찬 곳은 피아노 학원이었다. 물은 점점 차서 허리까지 올라왔다. 묘정은 검푸른 물속으로 가만가만 들어갔다. 정강이와 무릎에 뭔가가 닿았다. 팔을 넣어 건져보니 새하얀 건반이 커다란 이빨처럼 뽑혀 올라왔다. 발에 밟히는 흰 건반과 검은 건반들을 지나 피아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피아노들은 방마다 뚜껑이 열린 채 물에 잠겨 있었고 물 위로 흰 건반과 검은 건반들이 꽃처럼 둥둥 떠올랐다. 꿈에서 깨어 눈을 뜨니 두 여동생과 다리가 얽힌 채 한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여동생들이 묘정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물이 가득 들었으니 좋은 꿈이라고 장담했다. 학원이 잘 될 모양이라고. 묘정은 그대로 가방을 꾸리고 여동생들이 배웅을 받으며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나섰다.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방들의 이름을 바꾸고 피아노도 전부 조율해야 했다. 새 단장하여 재오픈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 필요도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트로놈도 몇 개 더 구입하고 방음장치도 할 것이다. 엄마들에게 전화를 넣어 아이들의 재능에 대해 한마디씩 찔러주어 관심을 당겨야 하고 이런저런 경연대회에도 적극 참여해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그리고 시끄럽다고 난리치는 옆 부동산 가게 영감들에게 빵이나 소주라도 사 넣어주고 가물실 따위를 끓이느라 늘 골치 아픈 냄새를 피우는 건강원 여자에게도 실없이 웃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계단을 오르내리며 피아노를 두드리고 고등어와 두부로 식탁을 차리고 일요일엔 두 아이와 고궁에 가고 가끔 한자리에서 세상이 달라 보일 때까지 오래 창을 내다보며 사는 것이다. 아이들은 묘정에게 말할 것이다. 엄마가 치는 피아노는 빗방울이 건반 위에 떨어져 저절로 울리는 소리 같아. 사는 날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레일에 실려 다른 날로 또 다른 날로 그녀의 나룻배를 밀어줄 것이다. 그런 사이사이 계단 가운데 서서 안심한 여자처럼 잠시 웃기도 할 것이다. 피부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눈으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글썽이기도 할 것이다. 묘정은 물에 잠기는 피아노를 구하러 가기라도 하듯 폭우 속에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차가 휘청 미끄러졌다가 이내 균형을 잡고 내달렸다. 빙판같이 미끄러운 길이었다. 소설을 다 읽고서 마지막에 든 저의 생각은 그래도 마지막 결말에서 희망을 본 것 같아서 좋다였습니다. 산다는 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수많은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자식이 해야만 하는 선택에 대해 그리도 너그럽지 못할까? 먼저 행복한지 어떤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그 외의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자식의 선택을 당신들의 체면과 결부시키려고 할까? 라는 궁금증이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참 역설적이게도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신으로 태어났겠죠.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건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잘못된 생각도 실수일 뿐입니다. 묘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현실의 고통 때문에 몇 번인가 Y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묘정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은 것은 아픈 기억 때문이었는데요. 폭력의 기억, 몸이 기억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쓰디쓴 기억들이 묘정의 발을 다시 돌려 세웠습니다. 묘정에게 있었던 폭력은 막내 여동생에겐 현재 진행형이죠.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남편에게 맞은 여동생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녀의 이혼을 암암리에 맞고 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큰딸인 묘정과 두 여동생들에겐 대답 없는 벽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딸들의 행복보다 주위에서 보는 체면이 더 중요한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도 남자죠. 저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묘정의 전 남편과 막내 동생의 현재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를 남자라는 카테고리로 일부러 한 대 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 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자신들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그래서 그 같지도 않은 권위에 도전하는 아내와 딸을 육체적 폭력과 언어의 폭력으로 압살하려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폭력을 쓰는 남자들은 모를 것이다. 여자들이 그 한 대 한 대를 얼마나 잊을 수 없어 괴로워하는지를. 여자들에겐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남자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죠. 이런 차이가 폭력을 일상으로 만드는 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폭력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증오해야 합니다. 그 행위자가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묘정이 고향의 왕릉 위에서 아버지가 계신 집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꼭 닫힌 상자 속 같아. 여기 외에 다른 세상은 없는 듯이 살아. 다들 아버지같이 상자 밖의 일은 불행이라고 믿고 불행을 추문처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 영감쟁인 자기 환상 속에서 살며 그렇게도 권위적이기만 할까? 그렇게도 무섭게만 굴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사실적인데 행복이나 불행 따윈 이 절실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마지막 문장, 하루하루가 늘 핑크빛으로 물들어진 것이 아닌 끔찍하게 사실적이고 절실한 삶에 비하면 행과 불행 따위는 감히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라는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적나라하게 몸을 부딪히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의 전쟁터에선 누군가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가식적인 것으로 들리죠. 묘정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치열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이겠죠. 마지막 장면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아노 학원에 물이 들어차는 것을 꿈으로 보고서 어떤 희망에 찬 모습으로 억센 비가 오는 길을 나서는 묘정의 모습에서 그녀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하는 암시를 느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해서 늘 거기에 묶여 마음까지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늘 언제나 희망을 찾는 파랑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 사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린 작가의 여름휴가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